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을 매월 800만 원이나 아이들의 교육비로 쏟아부은 유리에게 대중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리는 이혼 전부터도 최민환의 부모에게 툭하면 개념 없는 행동들을 일삼았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새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힘들까봐 걱정스런 마음에 함께 손주들을 돌봐줬지만 과거 산림남에서 어린아들 지유리가 겨우 4살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부터 노르웨이까지 70여 개국의 국기만 보고 나라를 모두 마치자 당시 시어머니가 손자의 영재성이 자신 덕분이라고 했을 때 유리는 자기도 새로운 걸 엄청 알려줬다면서 아들이 똑똑한 건 자신의 양육방식 덕분이고 자기의 공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시어머니와 누구의 공이 더 큰지 논쟁을 벌여 최민환을 곤란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애며느리라면 독박육아로 힘든 자신을 도와 아이들을 봐주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듣기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고자 하는 게 당연한 마음일 텐데 유리는 오히려 시어머니를 누르고 끝까지 자기가 더 월등하다고 고집해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요. 당시 두 사람 사이에 낀 최민환은 대체 누구한테 어떻게 맞춰야 할지 눈치가 보인다며 곤란해했고 또한 유리는 시어머니와 아이들의 아침 식사 문제로도 의견차를 보였는데 유리가 간단하게 빵과 우유를 가져오자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이 걱정됐던 시어머니는 이거 먹으면 밥을 안 먹는다, 이건 간식이다라며 2층에 가서 반찬거리를 챙겨오셨고 아이들이 밥을 잘 먹는 모습에 시어머니가 거봐 아이들은 밥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자 유리는 근데 제가 밥을 안 먹이는 게 아니다. 하루 중에 밥을 먹이는 시간대가 있다라며 자신의 생각대로 할 것을 끝까지 주장했고 며느리의 날선 반응에 시어머니는 주 양육자가 너니까 너 스타일로 하는 게 맞지. 네가 할 땐 네 방식대로 내가 할 땐 내 방식대로 하자. 라며 한 발 물러서줬지만 유리는 육아는 일관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시어머니의 의견에 반대하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고집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습니다. 또한 그때 집에만 있는 아이들을 위해 최민환이 주문한 어린이 바이킹이 도착했는데 바이킹 놀이에 신난 3남매가 혹시라도 다칠까봐 긴 시간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그만하자며 종료를 선언했지만 유리는 더 타고 싶다는 아들 재유리의 반응에 조금만 더 태우겠다며 어머니의 제안을 묵살해 결국 마음이 상한 시어머니는 네 마음대로 해라면서 집을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유리가 정말 많이 다쳤다. 이마에도 흉터가 있다. 워낙에 텐션이 높은데 성격도 활발해서 이런 기구를 보면 가만히 못 있는다. 재유리는 그나마 괜찮은데 쌍둥이는 너무 아기라 못마땅했다 라고 털어놨는데요. 이런 모습에서 시어머니는 할머니로서 손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을 했다는 걸 엿볼 수 있는데 유리가 아무리 갓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철딱선이 없는 며느리라 해도 그렇게까지 시어머니께 지지않으려고 했으니 이것은 나이를 떠나서 타고난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결국 당시 유리도 시어머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옥상에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께 다가가 그제서야 자신이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어머니 말씀에 아니라고 했다며 사과했지만 이에 시어머니는 자신이 오히려 고집을 많이 피운 것 같다며 아들 키울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한 것 같은데 손주니까 더 다칠까봐 염려스럽다고 고백하며 며느리를 감싸주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최민환의 부모님은 아들이 처음 유리를 데리고 왔을 때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는데 함께 식사할 때 유리가 밥만 딱 먹고 일어나 버리는 모습에 부모님은 못마땅했던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아들의 결혼 이후에는 꾸준히 며느리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특히 유리의 시어머니는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에 유리를 함께 데리고 가며 친구들한테 우리 며느리 자랑해야 한다는 등 며느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으로 유리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림남을 본 시청자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아들 재유리가 엄마인 유리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하는 장면이 종종 보이곤 했으니 평소 육아의 시어머니의 지분이 컸음을 역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재유리가 한글을 끼워 쓰기에 구구단까지 하자 마음이 급해진 유리는 아이들을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냈고 남편 최민아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키우고 싶다. 어린이집도 안 보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아내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린다.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해서 유치원을 멀리 다니고 있다. 등원만 1시간 30분이 걸린다라며 유리의 다소 과한 육아관을 언급했었는데요. 최민아는 평일 모든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쓰게 된다. 아이들 하원 시간이 다르니까 통학만 3번을 하게 된다.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이런 문제로 다툰다고 덧붙였고 그 말을 들은 오은영 박사는 만 2세 아이가 매일 통학하기에는 1시간 30분은 거리가 멀다. 성인에게도 먼 거리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들 교육비로는 한 달에 기본 8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돈은 모두 최민환이 벌어온 돈으로 그룹 FT 아일랜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며 경제력을 갖춘 최민환에 비해 유리는 라붐이라는 비인기 걸그룹에서 잠깐 활동했다가 탈퇴한 것이다라 인기와 재력 모두 남편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아이들에게 거액의 교육비를 쏟아부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아내가 참으로 못마땅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유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더라도 토요일에 에버랜드를 가면 일요일엔 또 롯데월드를 가고 월요일에는 또 서울랜드를 가는 등 연속으로 놀이공원 투어를 시켜주었으며 더 많은 놀이기구를 태워주고자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비싼 티켓만 고집한 탓에 티켓 가격만 7, 80만원이 들어 최민환의 고개를 가로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민환이 아내는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잘 사주는 편이다 라고 말하자 오은영은 유리가 지나친 대량 제공 육아를 한다고 지적하며 4세의 경우 욕구지연을 배워야 할 시기다. 무조건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는 즉시 촉촉 사주면 안 된다는 거다. 아이에게 필요한지 미리 상의가 됐는지 등에 따라 장난감이 제공돼야 한다. 건강한 좌절과 결핍을 경험해야 한다. 이걸 못 견디는 아이로 크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리는 어릴 적 자신의 집이 풍족하지 못했다며 냉장고에는 빨간 압류딱지가 붙었고 친구들이 워터파크에 놀러 갔는데 자신만 못 갔다고 하자 오은영은 결핍에서 오는 응어리를 아이들에게 대량 제공을 해주면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며 유리가 본인의 결핍을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시 말해 유리는 어릴 적 돈이 없어 쌓였던 한을 돈 잘 버는 남자를 만났다고 원 없이 풀었던 것인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아내의 결핍을 충족하기 위해 남편이 사치스러운 교육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해주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유리는 새 아이의 교육비를 그렇게 쏟아붓고도 또 넷째를 갖고 싶다고 어필하며 이미 정관 수술을 한 최민환이 비뇨기과에서 보건 상담을 받는 장면까지 등장해 이기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그만큼 최민환은 유리에게 남자로서 최선을 다해줬는데 처음 열애설이 터졌을 당시에도 유리가 열애설이 터진 다음날 임신이라는 걸 알았고 최민환에게 가장 먼저 연락해 어떻게 할까? 라고 물었더니 최민환은 당연히 책임져야지 라고 말했으며 나중에는 왜 나를 못 믿고 의견을 물어봤냐며 섭섭했다고까지 말해 유리에게 더 없는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리의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도 최민환은 유리의 아버지께 뺨 맞을 각오까지 했지만 당시 유리의 아버지는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좋다, 결혼해라 라며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다는데요. 최민환은 이토록 한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는데 결혼 후 유리는 함께 지내던 시부모님과 고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최민환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분가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고 중간에서 고민하던 최민환은 아내를 위해 유리의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되지만 부모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며느리의 의견에 많이 섭섭해하시며 심지어 우시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최민환은 그렇게까지 유리의 생각을 존중했고 아내를 배려해주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유리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는 불편해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애들 엄마면 애들 엄마답게 하고 다니라는 댓글에 애엄마다운 게 뭔데 여기 와서 지랄이냐는 날카로운 일침을 날리고 애엄마가 18cm짜리 타투로 시어머니의 당황스러움을 자아내기도 했던 유리. 방송을 통해 늘 힘들다고 호소했던 독박육아의 굴레에서 벗어난 그녀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모쪼록 이혼을 선언한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의 인생은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